그만두자. 복수씨. 나 오늘부터 장충동 가서 잔다. 복수씨. 복수씨. 뭐야? 그래서 이 서방이 화내고 갔단 말이야? 엄마 그만해. 나 밥 먹고 출근해야 돼. 니들은 가만 안 있어? 엄마도 좀 조용히 하시죠. 너나 조용히 해. 세아, 세아가 그만하고 너도 앉아, 응? 네. 아니, 그래서 이 서방도 분가를 반대한다는 거야, 뭐야? 모르겠어. 뭘 몰라. 아, 좀 조용히 좀 해, 응? 왜 갑자기 아기 문제에서 분가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이해하다냐. 아, 당신은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그냥, 아유, 근데 그러면 족발집. 아, 뭐? 엄마! 아니, 왜 대체 이 서방까지 그런다니? 이 서방까지 그러면 넌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대체? 그 어디 갔어? 아, 세계 어디 갔어? 응? 아, 왜 말들을 못해? 복수는 여기 앉아있는데 세계는 어디에 갔느냐고. 그놈 이민아이, 아, 왜 맨날 며칠 이렇게 안 보여? 응? 저기요, 그게요, 어머님. 어, 말해보라. 그러니까, 어머님. 아, 근데 할래 말하라. 저기. 할머니, 그게. 저기요, 세희가 지금 묵화 시위 중입니다, 어머니. 응? 시위 중이라니? 저기, 그게요. 세기가 분가를 하고 싶답니다, 어머니. 뭐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문가를 잠그라! 아, 뭐해? 이놈이 이민아이, 다시는 못 들어오 계시니 대문가를 잠그라! 왜 그래요? 이누씨, 나도 오늘 좀 데리고 나가줘요. 어미랑 같이 못 있겠어요. 어떻게 같이 나가요? 봉남씨 오늘 여기서 대본 써야죠. 그래도 우리 오빠 때문에 오늘 어머님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뭐가 힘들어요? 봉남씨 우리 가족인데. 그래도 너무 어머님 눈치 보여요. 봉남씨 신경 쓰지 말고 동남 씨는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글쎄요. 알았어요? 내가 가능하면 빨리 들어올 테니까. 알았죠? 이누 씨. 정말 어떡하나. 아, 그러니까 왜 미진일 찔러가지고 분가 소리를 하게 해서 어? 집을 아침부터 입고를 만들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애를 빨리 지금 꼭 당장 낳으라잖아요. 그러면 미진이가 애 낳고 직장도 다니려면 누군가 애를 봐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애를 못 봐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보겠다 한 게 뭐가 나빠요? 세상에, 지금이 어떤 시대야?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려고 그래? 엄마, 그래도요, 엄마랑 편 짜고 집 나온 미진이도 별로 할 말 없어요? 뭐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봉남 씨도 분가하겠다고 집 나간다고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에 들어가 살면서 에? 싸움을 하든 의논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 녀석이 넌 대체 누구 편이야? 아, 참 엄마는 여기서 치사하게 누구 편이 어딨어요. 보세요. 딸들 서로 바꿨죠. 이쪽도 사이 저쪽도 사이죠. 형님 매제 뒤죽박죽 막 섞여버렸죠. 근데 여기서 누구 편이 어딨어요. 모두 다 그냥 한가족이고 위아 더 월드지. 너 조용히 안 해? 저 조용히 할 테니까요. 저 없는 동안 저기 동남씨 구박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봉남 씨 구박할까봐 제가 어디 나가지 못하겠어요. 뭐야? 그리고요, 저희는 절대로 분가 안 해요. 뭐 돈도 없고 밥도 공짜고 집도 공짜고 가능하면 엄마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살 거니까요. 엄마 저기 봉남 씨 그 매제 문제로 자꾸 구박하고 그러시면은 우리 가족 모두 다 그냥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이서 오손도손 아주 잘 지내셔야 돼요. 아시죠? 이따가 제가 전화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뭐야? 엄마. 엄마. 아니, 또 뭐 하는 짓이야?
섹시야, 징그럽게. 아이, 엄마, 우리 섹시한테도 안 해주고 온 거예요. 아이, 엄마, 사랑해요. 우리 섹시 잘 부탁해요. 예? 아버지, 기분 나쁘세요? 아니야, 아니야. 많이 해, 많이 해. 집안의 평화만 지켜진다면 많이 해. 자, 이누야, 같이 나가자. 예. 아이고, 아유, 아이고, 어쩜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아. 아주 똑같아. 당신 정말 괜찮겠어? 하루만 더 쉬지 그래. 아직 손도 다 안 났는데. 어, 조심. 조심해. 아직 실을 안 뽑아서 무리하면 안 돼. 응? 오늘 언제 끝나나? 끝나면 전화해. 데리러 갈게. 어차피 당신 운전 못하잖아. 여보. 오늘 식사 같이 해야지. 당신한테 할 말도 좀 있고.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모두들 걱정해준 덕분에 괜찮아요. 다행이다. 이제 나 좀 그만 보고 다들 가서 일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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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가서 일해, 일해. 예.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팀장은 몇 번을 말해요. 아니, 손이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냥 하는 거죠. 내가 뭐 재단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근데 무슨 일 없었어요? 오늘 조미진 씨가 안 보이네요. 아, 예. 걔가 요새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잠깐 샘플실에 내려보냈습니다. 다른 일은요? 일이 많이 늘렸죠. 무슨 일이 제일 급하죠? 아, 예, 저기 아이백화점 이사님을 오늘 중으로 만나셔야 하고요. 네? 왜요?